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의 집에는 눈여겨둘 만한 물건 한두 개씩이 있는데요. 이 물건을 집에 두면 엄청난 재물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의 집에 두어 행운을 활짝 열리게 하여 재물은 물론 행운을 끌어들이는 풍수소품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미리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두시거나 휴대폰 전화기에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보관하시면 집안의 애운을 막고 행운과 금전운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 민속물 가운데 장승이라는 게 있지요. 이 장승은 요즘도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 찐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마을 입구에서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아래에는 집안의 애군과 지방령의 장난을 맞고 재물신을 부르는 풍수소품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라고 이 써진 장승들 많이 보셨나요? 옛날에는 비보풍수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했지만 요즘은 기념품 가게에서 금전운이 좋아지는 풍수소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승을 아직 그리워하는 것은 그 모습이 우리의 친근한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장승은 애군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비보풍수의 소품으로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을 하시면 집안의 사악한 기운에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풍수소품으로 최고가 될 것입니다. 장승은 근엄하면서도 어찌 보면 익살스럽고 또 어찌 보면 해악이 넘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조선시대 정조가 지금의 수원인 화성으로 가는 능행길을 지켰다는 장승배기의 장승이 제일 크고 유명합니다. 지금도 서울 노량진에 가면 장승배기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팔도 우두머리 장승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옥녀의 단짝이었던 병강세가 날이면 날마다 옥녀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병강세가 좀 힘을 좀 잘 못 썼나 보지요. 점심도 안 주고 내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게를 지고 지리산으로 땔감을 하러 갔다가 힘이 드니까 장승을 패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량진 장승배기의 대장 장승이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도에 있는 모든 장승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병강세 어떻게 할까?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병강세에게 못을 병이 들게 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장승은 집안의 우환과 애병을 막아주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게 하여 끼니 걱정을 안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미신 같은 얘기이지만 요즘도 집안의 애군을 막고 재물운을 부르는 풍수소품으로 인기가 대단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장승은 남녀 쌍으로 이렇게 서로 두 개를 세우지요. 잘 알려진 것처럼 남자는 이 관모를 쓰고 있지만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이 없잖아요. 이 남자의 관모는 관이 튼튼해야 좋은 직업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여전히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집안을 잘 꾸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도 장승을 집에 두면 가장을 비롯해 가족이 건강하고 금전운이 상승하며 하는 일이 잘 풀리며 자식은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집안이 편안하고 사업이 융성하다고 하니 이 풍수소품이 이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 사용할 때는 작은 미니 장승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 한쪽 기둥이나 베란다에 세워두고 처음에 집에 드릴 때는 제사를 한번 지내면 집안에 정말로 재앙이 사라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금전운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승들은 기능적으로 보아 비보로서의 장승과 불법 수호신으로서의 장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전엔 대개 마을이 풍수적으로 잘 자리했는가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은 오늘날에는 부족한 기운을 채우거나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집안에 사기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비보로서의 기능이 강한 풍수 아이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기를 막는 엄나무 가시입니다. 엄나무 가시를 집안에 걸어두면 삿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고 평안을 부르는 풍수 아이템으로 이만한 게 없을 텐데요. 엄나무 가시는 굉장히 억센 식물입니다. 이 굵은 가시가 돋아나 있기 때문에 잡귀나 병마가 엄나무 가시를 보면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정초에 엄나무 가지나 굵은 줄기 또는 나무 다발을 대문 혹은 문설주에 걸어놓으면 잡귀와 병마가 범접하지 못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 굵은 가시가 도다 집안에 사기를 몰아내어 편안함과 안전함을 깨하는 이 엄나무 가시를 걸어두면은요, 가족에게 불행이나 재앙을 끼치는 나쁜 잡귀나 부정 등을 막아주고 복을 끌어들여서 집안에 금전운이 풍족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면 좋고요. 가시는 떼어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하는 장소는 한약 파는 곳 등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아파트 현관에 걸어두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잘 감추어서 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뭔지 아시죠? 소코뚜레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소코뚜레의 영상을 올렸지요. 이곳에 링크를 해드릴 터이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코뚜레는 소를 길들이기 위한 이 도구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이 나무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소가 코에 걸었던 것이면 아주 효과적입니다만은 실제 요즘에 코뚜레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풍수소품으로 파는 것을 하나쯤 집에 걸어두셔도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코뚜레는 모두 나쁜 것을 길들이고 무서워 꼼짝 못하게 한다는 주술적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어 오늘날에도 풍수소품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니장승, 엄나무, 가시, 소코뚜레 이 세 가지만 풍수소품으로 사용을 해도 올해 여러분들의 집안에 들끓는 우환을 막고 행운을 불러서 건강과 재물운이 풍족한 한 해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모두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한번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사랑합니다.